많이 들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두현이 와주지 않았는데 삼촌 우리들이 팍팍할 텐데 큰일 났네. 어떡해. 아, 힘이 똑같아. 이게 때문이 맞아요. 인생을 꽈배기 같은 된 사람 아니야. 국회도 의원끼리 꽈배기 꼭 아니야. 아니 쭉 하라는 게 아니 지내는 사람이 뭐 이렇게 걷어야지 이거. 아 이거를 좀 걷어야지. 아 이게 뭐 아이사스 이거 아 일하려면 좀 지대로 해야지. 그냥 대출에 나가려고 그럼 되겠어요? 도깨비 정치 살리려고 그런거죠. 네. 우연히 오셨으니까 딱 도깨비 장 파악 잘하고 국민이 심정 파악 딱 해서 해줘야지. 힘을 좋아하고 이 틀어야지 이걸 믿어야 돼. 아니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 뭐냐 안 들어가서 여기서 축구 빠져도 더 빠져도 갈질이요? 아, 그래도 오늘 처음 하는데 그렇게 낯설진 않네. 그래도 평소에 가끔씩 하거든요, 내가. 조각 꽈배기 놓는 것도 보니까 진열하는 것도 이게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저기 끝에 보니까 이렇게 이쁜 데가 이게 앞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손님들 잘 보시고 하라고. 저것도 하나하나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돼서. 나 더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나 지금 밥 준비해 있거든. 네, 그렇게 그걸 다 주고 이러지. 여기 어디 있으냐? 땅이 같이. 아니, 얼른 와요. 또 빨리 누나. 이거 도시 주워다 더 쳐주셔야 돼. 도시. 정말 놀러 주면 돼요. 저는 약간 밀가루로 된 거는 웬가하는 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칼국수 이런 거 좋아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는 5분 동안 계속 먹고 있었다. 네, 여러분, 우리 티브로드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도봉산을 지키는 도봉구의 김선동 의원인데요. 저도 많이 이뻐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작게도 사랑합니다.